안녕하십니까. 지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도 앞에 섰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우리가 일반적인 낚시상식 하나, 우리가 한 번쯤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낚시상식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지도인데요.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여기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동쪽으로 크게 있어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지형과 바람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기온과 바람일 겁니다. 자, 보시면 저 위로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영산강.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물줄기, 강줄기들은 서해로 흘러내려갑니다. 자, 다만 여기 낙동강은 여기 소백산맥에서 발원한 낙동강만 남해로, 그리고 지리산에서 발원한 섬진강만 남해로, 저 백두산에서 발행한 두만강만 동해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강줄기, 물줄기는 전부 다 서해로 갑니다. 그렇다면 강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호수도 저수지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저수지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동쪽이 대부분이 상류고 서쪽이 하류입니다. 제방 쪽이 하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저 북쪽에는 시베리아 기단, 동쪽에는 오호츠케 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쪽에는 양쯔강 기단이 있고요. 이 남쪽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의 서풍은 보통 따뜻한 바람인 양쯔강 바람이 불어오고, 바로 이 오호츠케 기단을 타고 내려오는 동풍이 문제입니다. 이 동풍은 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건너올 때 바다에 있는 물을 잔뜩 머금고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우리나라를 불어오는데 여기에 태백산맥이 가려막혀 있으니까 무거워서 태백산맥은 넘지 못하고 태백산맥 동쪽에 비를 뿌립니다. 여기에서 넘어오는 바람이 바로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부는 바람을 설명합니다. 1차 산란이 끝나고 2차 산란기가 됐을 때, 즉 버드나무에서 산란을 가장 많이 해서 버드나무 쪽에 대물이 많이 출현할 때, 그때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비를 뿌리고 난 다음에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뀝니다. 건조한 바람이 이쪽을 넘어서 계속 이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사람도 땀이 나면 바람이 불어와서 땀을 식히면 땀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 땀을 가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갑게 되겠죠. 시원함을 느끼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도 건조한 바람이 물을 먹기 때문에 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물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그 식어진 물은 밀도가 빽빽해지고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적응된 붕어들이 아차고하고 다시 뜨게 되겠죠. 왜? 붕어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37도에 맞춰져 있는 정온동물이라서 추우면은 옷을 두껍게 입고 더우면 옷을 벗어버리는데 이 붕어라는 동물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당장 적응 못하지만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그 온도에 다시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서 뜨게 됩니다. 떠서 바닥에서 먹이 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되는 게 바로 동풍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동풍도 예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충남 아산에 있는 거기 염치지라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 염치지요.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염치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류 쪽이 동쪽이고 이 하류 쪽이 서쪽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쪽 부분에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수몰나무도 있었고, 버드나무도 있었고, 육초대도 있었고, 갈대도 있었던 아주 수초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하류 쪽에 이쪽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우리가 기획을 해서 여기에 얼음 녹자마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장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요. 몇 날 며칠 동안 그냥 좋은 나물도 뜯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별 뭐 입질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입질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염치라는 곳은 희한하게 이 주변에 배꽃이 피면 배꽃 피고 난 다음에 열흘 이후가 피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낚시하는데 어느 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동풍 그랬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순일 그 무렵에 동풍 계속 동풍이 불어옵니다. 우리 낚시꾼들 속설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로 인해서 동풍이 불면 낚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또 동풍이야 이러고 있었을 때 자, 어느 날 여기에서 그야말로 하루 저녁에 4자만 27마리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 동풍이 부는데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든 동물은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물고기, 즉 붕어는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더 작은 물고기는 또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거는 플랑크톤이라 미생물을 먹습니다. 이를테면 붕어란 놈은 더 작은 참붕어나 새우를 먹습니다. 그 참붕어나 새우는 또 더 작은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을 먹겠죠. 그럼 이 상류에 있었던 그 작은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이 바람에 의해서 계속 며칠간 부는 동풍에 의해서 하류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거를 새우나 작은 물고기들이 또 그걸 먹기 위해서 따라서 내려가고 그 따라서 내려간 새우나 작은 물고기들을 먹기 위해서 큰 붕어들이 내려가서 아마 3일간, 4일간 불어온 동풍에 아마 이쪽에서 대박을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동풍도 오래 지속되게 불면 적응을 하게 되면 낚시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바람을 안고 낚시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안고 지속적인 바람이 부는 쪽에서 물론 던지기는 투척하기는 힘들겠지만 바람을 안고 낚시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내 쪽으로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이 바람에 떠밀려와서 그걸 먹기 위해서 작은 물고기가 모여들고 그걸 또 먹기 위해서 큰 붕어가 몰려와서 대물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 상식이지만 바람도 때로는 동풍도 지속적으로 불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상식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